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36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메이지 일본의 부국 강병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헌법 제정 과정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일본 사람들이 메이지 헌법이라는 걸 만드는 과정에서의 자기네가 주고받은 논쟁을 읽다 보니까, 아, 헌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정치 체제에 맞게끔, 그것도 동양 사람이 서양의 그 헌법이라는 이상한 생소한 제도를 들여오려고 이해하고 자기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보고서, 아, 맞아. 헌법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헌법 제정을 이제 메이지 과두라고 이제 지도부가 약속은 했는데, 그럼 이제 특히 하급 사무라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권력 기반은 실질적으로는 천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천황이 그 하급 사무라이들이지만 놀랍게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고 제일 가깝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천황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네 주군이었던 다이묘들 보고도 권력 내놓으라 그러고 마쿠프도 무너뜨리고 이제 이랬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명확한 게, 천황이 없으면 자기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제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천황의 힘이라는 건 당연히 절대 전제 국가, 그야말로 자기네 왕정 복구까지 하면서 중간에 있었던 막부까지도 제거하면서까지도 다시 천황한테 돌려준 그 온전한 전제 권력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헌법이라는 거는 그거를 또 제한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권력 기반이고, 그걸 통해서 그리고 기껏 그걸 통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이제 헌법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 전제 권력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곤혹스럽기도 하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얼마나 자기네 권력 기반을 흔들리지 않고 딴 사람한테 권력 안 넘기고, 천황은 여전히 대단한 존재인데 전제적인 존재는 아닌 사람으로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럼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작업입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 메이지 과두들 빼놓고는 서양화는 별로 안 좋은 걸로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굉장히 전통적인 사회니까. 그러니까 서양의 뭐 헌법 제도를 들여온다? 이게 뭐 서양적인 거다? 이러면 이제 더 싫어할 거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천황이라는 전통적인 제도와 이 근대 헌정이라는 거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둘을 이제 조화를 시켜 나갈까가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메이지 과두들이 이제 헌법 제정을 이또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또 히로부미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중국의 자강운동하면서 이홍장이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끊임없이 상소 올리고 뭐 교육도 유학생도 보내고 무슨 뭐죠? 무기창도 만들고, 뭐도 하고, 하여튼, 안 한 게 없는데, 이또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실제로 모든 협상에서, 뭐, 텐진 협상이고, 시모노세키 조약이고, 둘이 모든 협상을 이루어 나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메이지 정부가, 헌법 제정을 이또한테 이제 맡깁니다. 그래서 이또가 그 사명을 받고 1882년 3월에 베를린으로 곧바로 건너가서 가서 이제 독일의 저명한 헌법학자인 루돌프 나이스트, 그 다음에 알버트 모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독일 최고의 헌법학자들한테, 프로이센에 지금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을 이제 독일 제국으로 만들어서 새 헌법을 공표했으니까 그거를 만들었고, 자기네가 가장 모델로 삼으려는 나는 프로이센의 헌법이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이제 독일의 헌법학자들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는 또 비엔나로 가서 로렌츠 폰 슈타인이라는 또 당시 유명한 헌법학자한테 또 강의를 듣고, 영국으로 건너가서는 허버트 스펜서,
그 유명한 사회 진화론자 허버트 스펜서의 의회론 강의도 또 듣고, 그러니까 그 정부 세워놓고 유학도 갔다 오고 한 사람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임무를 받고서는 가서 5개월 동안 내내 유럽에 가서 이걸 공부를 해요. 그래갖고 8월에 자기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이와쿠라한테, 태정대신 이와쿠라한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요. 나는 국가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체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국가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제. 하고 이와쿠라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또가.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 우리나라의 기축이 무엇인지 확정해야만 한다. 헌법을 먼저 세우려면 우리나라의 기축, 기둥이 뭔지 알아야 된다. 기축 없이 정치를 인민의 망의에, 인민들의 그때그때의 의견에 맡길 경우 제도의 통기를 잃고 말아 국가 역시 폐망한다. 국가가 국가로서 생존하여 인민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려 깊게 통치의 효용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유럽에서는 헌법 정치의 맹화가 생겨난 지 천여년이 되어 인민이 이 제도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것이 기축을 이루어 사람 마음에 깊게 침투하여 인심이 여기에 통일되어 있다. 기독교 문명이라는 게 수천 년 내려와서 사실은 인륜 이런 모든 윤리, 도덕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헌법이 없더라도 그 전에 이미 다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라는 것에 힘이 미약하여 한 국가의 기축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불교는 한때 융성하여 상하 인심을 한데 묶어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미 쇠퇴한 바 있다. 신도는 조종의 유훈에 기초하여 이를 조술했다고 하지만 종교로서 인심을 통일시키기에는 힘이 미약하다. 정확하게 이런 그러면 서양에서는 헌법이 있는데 조지 워싱턴이 얘기했듯이 조지 워싱턴이 우리가 성경에다가 손 얹고 선서를 하고 내가 진실만을 얘기할 거라고 선서를 할 때에 그거를 그 선서를 지키게 하는 거가 도대체 뭐냐? 그거 종교의 힘 아니냐?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 절대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조지 워싱턴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 헌법을 이해를 한 거죠. 헌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대한 합의를 낼 수 있는 그 밑에 진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서양에서는 기독교라고 조지 워싱턴도 봤던 거고 이또 이러보면도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거에 상응하는 것이 일본에 그럼 있느냐? 그러면 종교니까 그럼 일단 불교를 보면 아니더라. 그럼 신도냐? 그 우리가 방금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역할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냐라는 거죠. 헌법만 덜렁 만들어갖고. 그렇죠? 헌법 만들었는데 정권 바뀌면 헌법 고치면 되잖아요. 우리 맨날 헌법 고치잖아요. 정권 맨날 헌법 개정하자 그러고. 헌법이라는 거 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죠. 그런데 왜 미국 헌법은 지금 300년 됐나? 200 몇십 년 됐나? 왜 안 고칩니까? 가끔 가다가 수정헌법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놓고 왜 안 고칩니까? 정권이 들어와서 왜 안 고쳐요? 그렇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헌법 그냥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아무나 쓰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고칠 생각들 안 해요. 웬만하면 놔둘라 그래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니 그런 게. 그게 사실 정치죠. 그게 정말로 그 나라의 힘이라는 게 헌법이 좋다 나쁘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왜냐하면 하도 많이 고쳤고 영국 거, 대륙 거, 뭐 영미법 거 다 짬뽕을 시켜놔서 이 내용으로만 보면 글로만 보면 최고라 그러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죠. 사실은 헌법보다 더 근본적인 게 기축이 있는 거죠. 그 기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 또는 정확하게 아는 거죠. 서양에는 기독교다. 우린 그게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축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황실뿐이다. 일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꼼짝도 못하고 무조건 따르는 거. 그거 황실 아니냐. 우리는 그게 있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럼 그거네, 기축이. 우리 헌법의 기축은 그거네. 라고 이또가 아는 거죠. 따라서 이 헌법 초안에서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군권을 존중하여 속박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천황의 힘을. 군권을 기축으로 하여 이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권을 분할한 저 유럽의 정신을 구태여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유럽 거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그 천황을 중심에 둬야 된다. 그러면서 천황은 신성한 존재로 만세일가의 후예로 통치하면서 신민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기반으로 고쿠타이의 기반을 제공한다. 국채라는 거에 기반을 제공하는 존재라고 완전히 이제 다시 해석을 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몇백 년 동안 없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뇌리에서 사라졌던 천황을 끄집어내서 왕정복고를 그 사람 이름으로 존황양이 해갖고 그걸 해서 앉혀놓고 나서는 이 사람을 그럼 기축으로 해서 헌법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더 기가 막힌 내용은 천황으로부터 천황한테 아무런 실권을 주지를 않아요. 만세일가의 이 높은 존재로 놓고서 그래서 제1장에서는 천황을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규정을 하고 신민에 우선하는 존재였지만 직접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태초로부터 이어져온 천황가의 후예로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본 헌법은 기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헌법은 전통과 현대를 그대로 조화를 시키는 거죠. 근대적인 헌법을 천황제의 근거를 둠으로써 천황도 이용하고 존중을 하게끔 하고 그걸 그 힘을 이용해서 천황의 권위를 이용해서 헌법을 또 초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고쿠타이를 체화하고 상징하는 존재로서 설정되어 버림으로써 오히려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게 돼요. 그래서 그 대신 고쿠타이 국채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신화적인 존재가 나오기 시작하고 정부가 신도를 복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해서 국교로 승격을 시키고 저 이권 때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전통 종교인 불교는 엄청난 탄압을 직면하고 우리 저 그 태종하고 세종이 불교 탄압하는 거 못지않게 10년 동안 18,000개의 불교 사찰을 폐쇄하고 사전을 압수합니다. 1871년부터는 천안가에서는 아예 불교 예식을 중단하고 모든 걸 신도 예식으로 바꿔버리고 유교는 오히려 강하지 않았던 유교를 정부가 통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유용하다. 그래서 유교하고 신도를 이제 합치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메이지 헌법을 1889년 2월 11일 날 공표를 합니다. 약속대로 10년 안에 메이지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을 메이지가 헌법을 이와쿠라한테 이렇게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거는 군주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헌군주제는 모든 거는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의회가 찰스 1세보다 위에 있어서 의회가 재판을 해서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유럽식 헌법인데 헌정제인데 여기서는 천황이 절대적인 존재로서 천황이 주는 거죠. 그 대신 천황을 정치에서 싹 빼버립니다. 그래서 천황을 이또는 어떤 내각회의에도 천황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황이 절대적인 존재라면은 천황이 정치적인 논쟁에 말려 들어가서 어떤 한쪽의 말을 편을 들어주는데 천황이 이용되기 시작하고 천황이 한쪽 편을 들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그 둘 사이가 끝까지 싸울 때에 누가 그걸 중재를 합니까? 중재를 할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끝에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를 천황으로 만들면 그 천황은 일상의 정치에는 끼어들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신성시하고 신도를 만들어서 완전히 정말 저 고교 황거 속에 있는 황거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지도 않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신비에 꽉꽉꽉꽉 쌓여 쌓아놓고 나서
그렇지만 실권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헌법이 뭐라는 걸 알고 국가의 기반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멋진 헌법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자기네 나라에 작동하고 있는 권력의 논리, 최고의 권위, 모든 정치의 기축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갖고 그걸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메이지 헌법입니다. 그래서 1889년으로 일본은 헌정주의가 도입이 됩니다. 1889년이면은 청일전쟁 나기 5년 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민씨 척족의 그 횡포와 그 고종과 민비의 그 폭정으로 학정으로 정말 형편없는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때입니다, 지금. 빨리 교육제도로 넘어가서요. 자, 그럼 교육제도. 아까 수만 개 초등학교를 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리 아리노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사스마 사무라이 출신이었었고, 1865년에 18살에 영국으로 유학을 했고, 영국에서 화학, 물리학, 수학을 공부하고, 타마스 헤이크 레리스라는 신비주의 영성 지도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제자가 돼서, 이 영성 단체가 미국으로 이주를 할 때 따라가요. 그래서 따라가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따라가서 해리스가 만든 Brotherhood of the New Life, 새로운 삶의 형제들이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뉴욕주에서 이제 그 이주해서 거기서 이제 그 살아요. 그랬는데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니까 해리스가 모리한테 너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새 정부에서 일을 해라. 그래서 돌아갑니다. 굉장히 개방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주중공사도 역임하고, 주미공사, 주영공사 다 역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내각에서 그 이또가 네가 문부상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일본의 모든 전통주의자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데도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이또가 이 사람을 그 문부상에다 앉힙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당시의 학교가 학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1872년에 메이지 유신 나고 4년 만에 학제 서문이라는 거를 해서 전국을 8개의 대학 지역으로 나누고 각 대학 지역에 32개의 중학교를 각 중학교 지역에 210개의 초등학교를 세우는 걸 목표로 해요. 이게 프랑스 모델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재정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일본의 그 교육제도가 지역 따라 이제 천차만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일본의 그 교육 과정 개혁의 그 큰 과제는 그 전에 각 번마다 주로 사무라이들 교육시키려고 아니면 불교 사찰에서 불교 스님들 교육용으로 만든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이거를 전부 다 통폐합을 하면서 신분과 계급 차별을 하지 않는 그러한 근대식 교육을 하는 새로운 학교로 이걸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흩어져 있던 사립학교, 공립학교들 하나의 국가 교육제도 틀에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보통교육. 그러면서 1875년이 되면 벌써 당시 2만 개 정도의 초등학교가 벌써 있었고요. 72년, 75년에 강화도 조약 맺기 1년 전입니다. 2만 개의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 중에 40%는 불교 사찰 내에 있었던 그 스님들 용 학교를 그냥 나라가 인수해서 그걸 보통 학교로 만든 거고요. 33%는 건물이 없어서 가정집에서, 그리고 18%만 75년 당시에는 18%만 새 건물을, 국민학교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1905년이 되면 이제 러일전쟁 때쯤 되면 초등학교 교육은 완전히 보편화가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후쿠다와 유키치의 책들이 교재로 채택이 되고 서양 책들이 과감하게, 아주 광범위하게 채택이 됩니다. 외국어 학교도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정부도 외국 학교를 많이 세우고 교육성, 정부 부처, 지방의 유지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국 학자들을 많이 불러와서 외국어, 외국 교육을 일본 학생들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1870년대에는 전국의 156개 영어 학교에서 6,000명의 학생들이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는 자유민권과들도 물론 많은 학교를.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모토다 에이후라는 전통 유교학자, 주자성리학자가 메이지의 그 선생으로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교육의 요결은 인의 충효를 분명히 하고 지식, 재능, 기회를 탐구하여 이로써 도를 다하는 데 있으니 이는 우리 조훈 국전의 대의로서 상하 일반의 가르침으로 삼는 바이다. 그런데 오로지 지식, 재능, 기회만을 숭상하고 문명 개화의 말로 나아가니 품행을 망치고 풍속을 상하게 하는 자가 적지 않다. 청에서 워런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라는 상소 올린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연유는 유신의 초기에 누습을 깨치고 지식을 세계에 펼친다는 탁견에 따라 일시의 서양의 장점을 취하여 날로 새로워지게 되었으나 그러한 류의 폐단으로 인의 충효를 뒤로하고 헛되이 서양품을 다툼해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너무 서양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얘 장래가 우려되는 바 마침내 군신 부자의 대의를 알지 못하게 이를지도 모르니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본의가 아닌 것이다 라고 이제 반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후 조종의 훈전에 기초하여 오로지 인의 충효를 분명히 하고 도덕학은 공자를 주로 하여 사람들이 성실 품행을 숭상하도록 하며 상위 각 과의 학문은 그 능력에 따라 더욱 증진시키니 도덕, 재능, 기예가 본말을 모두 갖추고 대중지정의 교육이 천하에 만연하도록 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의 정신이 세계에 부끄러운 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합니다. 이때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근대화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내각제 만들고 헌법 만들고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이 교육 문제까지는 신경을 안 썼대요. 그래서 저 옛날 사람이 그냥 또 저런 소리 하나 보다 하는 정도로 적극 개입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모리한테 맡겨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리도 역설적으로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메이지 지도자들도 그렇고 많은 유학생들이 다 그렇듯이 해외에 유학을 하고 나오면 더 강한 민족주의자들이 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리가 그런 경우죠. 특히 유럽의 교육 제도를 프로이젠이나 이런 거를 프랑스 이런 거를 다 경험하고 연구하고 특히 국가와 민족, 인종 간의 생존 경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 이런 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오고서는 일본 국가의 건설 그리고 이를 책임질 강력한 엘리트 교육, 자유주의 교육보다 이런 엘리트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모리도 생각하게 됩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토가 85년 이토 내각을 결성할 때 모리를 문부상한테 맡기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 대로 함도 불구하고 이제 맡기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모리가 하는 게 뭐냐면은 2차 대전 때까지 계속되는 일본의 교육제도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국대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우선 도쿄 제국대학이라고 명명하고 다른 대학교가 완전히 그때 이미 누구죠? 후쿠사와의 후쿠사와의 대학교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제국대학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도쿄 제국대학의 졸업생들은 대학 시험을 치지 않고 정부 관료로도 발탁될 수도 있고 학비는 정부가 다 부담을 하고 도쿄 대학의 우등생들은 천황이 직접 치하를 하고 학생들은 대부분 관료, 군, 지주, 대상인, 기업가, 산업가 등 중상류층의 자제들 중에서 선발을 하고 소수는 전 다이묘와 부하들의 천거와 장학금을 받은 지방의 학생들로 충원을 하고 그렇지만 지역차별은 절대 없었습니다. 자기네가 조슈하고 사츠마 출신이라고 해서 절대로 조슈하고 사츠마 출신들만 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정말로 골고루 뽑습니다. 이런 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수하고 사스마의 그 엘리트들이 그렇게 서로가 일치단결을 해서 그걸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사범대학교. 이런 교육을 시키려면 교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 부족의 허덕이니까 이때 이제 머리가 사범대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도쿄에 사범대학을 설립하고 모든 것을 다 대주는 대신에 10년 동안 교사로 봉직을 해야 되고 사범대학교 학교 입학생은 현 지사, 시장 등의 추천서를 받아야 했고 그리고 나서도 3개월간의 관찰 기간을 두면서 엄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학생들을, 미래 학생들을 가리켜야 된 거기 때문에 도쿄제국대학 못지않게 이 사범대학에다가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사범학교가 그렇게 우리나라도 중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구 사범학교를 나왔고 우리가 사범학교를 나왔다 그러면은 온 사회가 존경을 했던 문제가 뭐냐면 사범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또 미래 지도자들 교육을 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범학교를 중시했던 게 그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도 건너와서 해방 후에도 그 사범학교의 선생님의 중요성이 그렇게 강조된 게 일본에서 건너온 겁니다. 역설적으로 모리는 광적인 천황주의자한테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89년 2월 11일 헌법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장을 한 채 자신의 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한 젊은 학생이 다가와서 칼로 찌릅니다. 학생들의 불만을 전하고 싶다면서 그날 아침에도 모리한테 면담을 요청했었는데 모리가 면담을 거절했던 뭐 밑에 사람들이 거절했겠죠.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칼로 찌르고 이제 경호원들이 그 학생은 이제 사살을 하지만 그리고 그때의 모든 의사들이 궁정의 의사들이 이 헌법 선포식에 가 있느라고 모리를 치료하러 빨리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당도했을 때는 이미 모리가 숨을 거뒀고 42살이었습니다. 죽었을 때. 그런데 그때에 이 자객의 품에서 이 경문이 나옵니다. 자기네가 왜 암살을 했는지. 문부 대신 모리 아리노리는 이세 신궁을 방문하면서 신성한 장소에 오를 때 신발을 벗지 않았으며 신성한 발을 이렇게 발이 있는데 지팡이로 걷어들이고 안을 들여다봤으며 신궁에 예를 갖추지도 않고 떠났다. 그래서 일본의 제국주의의 본산이 되는 제국대학을 만들고 일본의 교육을 그 일본 그 제국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제도로 만든 그 모리가 역설적으로 천황주의자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42살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교육제도가 완성이 되고 군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사개혁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본 제국군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일본이 군사개혁을 시작할 때는 사실 서구도 막 군사개혁을 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탈리아 통일전쟁하고 독일 통일전쟁,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보불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프랑스하고 프러시아, 프로이센 전쟁. 그 전쟁을 다 보면서 그게 가장 첨단 전쟁들이었거든요. 특히 보불전쟁이 너무나도 놀랍게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군이 순식간에 프랑스를 격파하고 황제까지 생포를 하고 이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실력을 발휘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전부 다 그럼 도대체 이 프로이센군은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모든 나라가 프로이센군을 따라서 이제 군사 개혁을 시작할 바로 그때에 일본도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사실 일본이 서양에 비해서 뒤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산업혁명의 병력.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병력의 기동성, 무기의 파괴력에도 혁명적인. 그러니까 보불전쟁은 이 산업혁명이 다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첫 번째 전쟁이죠. 물론 미국의 남북전쟁이 1860년대에 일어난 미국의 남북전쟁이 지금 보면 최초의 산업화된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네가 보불전쟁을 통해서 이제 배웁니다. 나중에 1차 대전을 통해서 더 배우지만. 그래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인구가 급격하게 산업혁명 때문에 증가하면서 징집을 통해서 이제는 국민 총동원하는 그야말로 전에는 군대만 나가서 싸우고 사무라이들만 나가서 싸우고 귀족들만 나가서 싸우고 용병들이 나가서 싸우고 하는 게 전쟁이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징병제를 통해서 국민 전체가 국민들이 다 직접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죠. 평민들 농민들 할 것 없이 다 자기 나라에 나라를 지키러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전략, 전술, 무기체계 다 바뀌는데 사무라이 출신들이 사람들이 이거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일본이 강력한 군대를 갖추게 됩니다. 72년에 1872년에 징집령이 반포가 되고 그 징병 제도를 이제 만들어내고 근데 이미 이 그 자기네들끼리 전쟁할 때 메이지 유신으로 가는 그 전쟁을 할 때에 키헤이타이라는 것을 조슈에서 만듭니다. 이 키헤이타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아직 사무라이가 있을 때죠. 이게 지금 메이지 유신 전이니까 그때의 오무라 그다음에 이제 이 이또도 그렇고 일본의 군대군을 만드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에 전부 다 자기네가 효과적인 군대를 만들고 특히 바쿠후 도쿠가 바쿠후하고 싸우려 그러면은 사무라이들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농민들을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농민들이, 평민들이, 스님들이 처음으로 사무라이들하고 같이 혼성 부대를 만들어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조슈의 키에이타이라는 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군대를 사무라이 군대를 격파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벌써 이 사람들이 야, 군대라는 게 그렇구나. 일부 한 계급이 아무리 칼싸움을 잘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 전체를 끌어들여갖고 똘똘 뭉쳐서 싸워야지 이게 국가의 힘이, 군대의 힘이 나오는가를 절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무라라는 마스지로라는 사람이 기헤이타이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 밑에 야마가타, 이또 이런 사람들이 그 더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따라서 기헤이타이를 만들어서 각자가 기헤이타이 대장을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제 나중에 명치유신 이후에 메이지유신 직후에 군대 개혁을 정부 군대 개혁을 맡기니까 오무라는 곧바로 이제 그 징병제를 하고 그렇지만 69년에 이 보수주의 사무라이들한테 또 오무라는 또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었던 야마가타 그 조슈의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그거를 물려받아 갖고 수제자였었는데 물려받는데 자기 스승이 암살당할 때 야마가타는 유럽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9년에서 70년에 사이고 수구미치, 사이고 다카모리 동생, 그 세이난전쟁 일으켰다 죽은 그 동생은 또 이쪽 저 메이지군에서 잘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고 수구미치하고 프랑스와 독일의 육군을 연구하기 위해서 유럽 유학길에 올랐다가 스승이 암살되니까 귀국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군 개혁을 해서 72년 4월에는 육군성과 해군성을 창설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아직 사무라이 옷을 입고 있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그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그 징집이라고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예외가 이 봉건 사회니까 힘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외가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누구 아들 빼주고 뭐 세금 얼마 낸 사람만 하고 저쪽 다 빼고 나니까는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가난한 집안의 무학력자들밖에 징집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나라가 잘 안 될 때는 꼭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도 부족하고 긴축 전책 할 때니까 그래서. 서남 세이난 전쟁, 사무라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 육군이 3만 3천 명밖에 없었습니다. 1877년에 일본 육군 3만 3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는 사무라이 전쟁도 그거 평정하는데도 그렇게 애를 쓰니까 너무 힘이 들었으니까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래서 프랑스를 격파했던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를 격파했던 프로이센군을 모델로 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78년에
총참모부 뭐 설립하고 참모대학 만들고 이런 거를 또 주도한 것이 가스라 타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테프트 가스라 밀약, 1905년에 밀약을 해서 우리를 일본한테 넘겨줬다고 하는 그 가스라가 그 수상, 그때 당시에는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라가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앳된 사무라이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를 그 조슈의 사무라인데 보신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그러니까 군사 유학을 보내서 75년에서 78년, 84년에서 8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주 독일 일본 대사관에서 무관으로서 근무하면서 프로이센의 군사 제도를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84년에 일본의 군사사절단이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러시아,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 과정에서 프로이센에 가갖고는 프로이센 육군 맥켈 소령을 일본 참모대학 강사로 초빙을 해서 85년 3월에 맥켈이 도착을 해서 곧바로 전략과 참모본부 운영에서 이제 강연을 시작합니다. 이 맥켈이 제가 그 동부가 지정학의 저주라는 그 강연 때 말씀드렸던 조선반도는 일본의 북부를 겨냥하는 단도다, 비수다라고 말한 게 그게 바로 이 맥켈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일본 제국 육군 최초의 야전 훈련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고 75년에서 그때까지 프랑스군의 그 영향하에서 운영됐던 육군 사관학교를 완전히 프로이센 모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그 사단과 연대 단위로 재편하고 사단, 연대 뭐 이런 거가 이때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동력을 높이고 군부대들을 전부 다 철도로 연결시켜서 병참, 수송력을, 운송력을 강화시키고 포병과 공병을 독자적인 지휘부를 가진 연대로 재편을 해서 완전히 이런 걸, 그리고 징병제를 예외를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뭐 군의관학교, 공병학교, 포병학교를 잇따라 창설하고 3년밖에 안 있었지만 클라우스비츠의 군사 이론을 전수시키고 전쟁 게임, 프로이센 군의 강점인 워게임, 우리도 지금 워게임 하지 않습니까? 한미훈련도 워게임이라는 거, 크릭스필이라는 그 독일의 사람들이 먼저 만든 전쟁 게임을 도입하고 그래서 있는 동안에 60명의 장교를 전략 전술 조직에 관해서 훈련시켜서 일본 교육을 독일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나중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맥켈 소령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본군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반란군 진압하는 데 정도로 썼었는데 이제 동북아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고 특히 조선이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게 이러면서 계속해서 정정이 불안해지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청하고 러시아가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니까 아 우리도 이제는 사무라이 반란을 평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군대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바다를 건너가서 싸울 수 있는 해외 원조군이 필요하다라고 그거를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가스라 타로와 가와카미 소로쿠라는 이런 젊은 장교들이 완전히 새로운 전략들을 짜고 상수를 올리고 그러면서 관철시키면서 여기는 이제 야마가타가 그때 중국의 정탐꾼을 보내서 중국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했는데 이건 뭐 다 읽진 않겠지만 그냥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자강운동을 통해서 이 중국이 어디에 무기창을 뭐를 짓고 군대를 어디를 하고 어떻게 훈련하고 한 거를 계속해서 정탐꾼을 보내갖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걸 갖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라는 정탐 보고서입니다. 정말 놀랍게 자세한 그 보고서를 일부만 제가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모군란 겪고 나서 이모군란 당시에 수송선이 한 척도 없고 4만밖에 안 된 육군 병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원세계가 들어올 때에 전혀 손을 못 쓰는 겁니다. 아무 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전에 말씀 한번 드렸지만 아무리 긴축 정책을 하고 있더라도 국가 방비는 해야 된다라고 이와쿠라가 태정관에서 연설을 하고 그래서 마스가타 같이 그렇게 긴축 정책을 하던 마스가타도 알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는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군대를 키우기 시작을 하면서 83년부터 예비역 기간을 징병 예외 없애고 예비역 기간을 9년으로 늘리면서 평시에 7만 3천 전시에 20만 군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니까 94년 청일전쟁 때가 되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현대 무기로 중무장한 군대가 되고 1890년에 아이치현에서 훈련해서 3만 1,700명의 군대와 4천 필의 말, 20척의 전함, 3척의 수송선이 참가한 전쟁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제 전쟁 훈련을 일본을 하기 시작합니다. 92년에는 도치키현에서도 비슷한 훈련이 벌어지고 이런 거를 하면서 상륙작전, 철도의 이용, 예비군의 동원 이런 거를 전부 다 훈련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일본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익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지정학의 저주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이익선 얘기가 이때 이제 야마가타가 조선 이익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타라 입구론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일본의 입장에서는 갑신정변까지 실패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조선하고 중국하고는 뭔가 우리가 각별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조선하고 일본을 각별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일도 여기 때문에 늦어져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선하고 중국도 서양의 다른 나라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근대 국가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게 나중에 이것도 제가 부록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책을 보시고는 타라 입구론은 많은 교과서에서 봤는데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는데 처음으로 전문 읽어봤다 그런데 사설로 쓴 거니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무슨 갑자기 제국으로 나가고 조금 조선 침탈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일본이 빨리 정신 차려서 서양 국가랑 똑같은 군대 국가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냥 쓴 거였었습니다. 이노에 가오루가 그때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를 어떻게 지금 바꿔 나가고 한 거가 일국 인민은 그 분자 하나하나인 각국 인민이 우선 용감 활발한 인민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강대해 줄 수 없다. 즉 일본 인민의 자치의 제도와 활발한 행동은 일본 국민을 강대하게 하고 일본 정부를 강성하게 하여 만사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본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곧 어떻게 이러한 과감한 기상과 독립 자치의 정신을 우리 3,800만 인민의 뇌리에 주입할 수 있을 것인가. 본 대신의 소견을 말하자면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유럽 인민과 접촉하도록 하여 각기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고 불리함을 깨달아 서양의 활발한 지식을 흡수하도록 하는 것에 있을 뿐이다. 나라를 열어서 불평등 조약을 없애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다 와서 살게 해서 직접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뭐가 불편한 거고 뭐가 잘못된 거고를 직접 깨닫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이 각기 스스로 문명개화에 필요한 활발한 지식과 과감한 기상을 구비하게 되면 우리 제국이 비로소 실제 문명의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대신은 우리 황제 폐하의 위령에 각 대신과 함께 맹세하였으니 이러한 신제국을 동양의 대표로 창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그 수단 역시 실제 내외인의 왕래, 교통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것에 있다. 이에 반해 지금 외국 무역과 자유교통이 만국 교재상의 특출한 형태인 시기임에도 우리 제국은 일부분을 제외하고 외국인으로부터 폐쇄하여 내지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이는 단지 고루, 배리한 일일 뿐만 아니라 실로 외국인이 불평을 토로하게끔 하는 구실을 부여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혹자가 말하기를 지금 갑자기 우리를 나라를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할 경우 크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본 대신이 그렇지 않은 까닭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쭉 장문의 글을 씁니다. 열어야 된다. 모든 것 다 열어서 다 평등하게 만들어서 우리 법제들을 올려갖고 불평등 조약 개정을 해서 외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와서 살게끔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94년에 모츠 무네미스 외무경이 영국과 새로운 조약에 결국은 합의를 합니다.
이 조약을 인해서 오쿠마시게 노부도 그 외무 대신을 시키는데 그 서양하고 불평등 조약을 개정을 해서 외국의 문물을 더 외국 사람들을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니까는 그거에 반대하는 극단주의자들이 폭탄을 그 저기 맞아가지고 그 다리 한쪽을 또 잃고 그럽니다. 나중에 저 그 와세다 대학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에 의해서 영사 재판부 즉 외국인들의 재판을 외국인 판사들이 준재하는 조항을 없애버리고 관세 주권은 5년 후에 완전히 1899년에 완전히 되찾기로 하고 이거를 열강 중에서 가장 센 영국하고 협상을 해서 관철시킵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되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그냥 다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를 이제 다 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국주의 일본, 우리를 침탈하게 되는 일본은 그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일본이냐?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갑신정변이 나고 텐진조약을 청하고 일본이 맺은 다음에 일본 정부는 일본으로 망명한 조선 개화파들을 전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옥균, 박용효들이 치토세마루호에 간신히 타서 이제 갔을 나가사키에 도착했을 때 일본 정부는 아무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지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청하고 계속해서 1884년이니까 청하고 지금 전쟁할 일도 아니고 자기네는 아무 지금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때입니다. 지금 헌법 만들어야 되고 경제 어쩌고 긴축 정책하고 있었고 그럴 때이니까는 전혀 일본에서 무슨 조선에서 개화파 제발 좀 개입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어떻게 말려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간신히 피해 왔으니까 안 받아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환영을 할 수도 하기도 싫고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서 완전히 냉대를 해요. 그러니까 김옥균이 갈 데가 없으니까 흑사화한테 가서 의탁을 하고 하도 일본 정부가 냉대를 하니까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은 이때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재필 박사가 결국은 캘리포니아에서 그 고생을 하다가 필라델피아를 건너가서 이제 나중에 그 의사가 되고 그 독립협회 설립할 때 다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 거죠. 1896년에. 그렇지만은 그렇게 냉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본 여론이 뒤들끓어요. 일본 정부가 아니 어떻게 조선에서 개화를 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일본 정부는 도대체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모두가 그러니까 후쿠사와 유키치 같은 사람이 도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김옥균을.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돕지를 않고 그래서 더군다나 근대화를 자기네 메이지 유신 같은 근대화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쫓겨온 사람들을 일본 정부가 완전히 버리고 냉대하고 김옥균은 귀향을 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일본 여론이 오히려 후쿠다와 유키치 같은 사람이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역사에서 안 가르쳐주는 건데 1885년 11월 23일 날 오사카 사건이라는 것이 터집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오이겐타로라고 일본의 자유민권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바야시 구스오 같은 다른 자유민권운동 지도자들과 함께 오사카 호텔에서 경찰한테 구속이 되는데요. 오사카 경찰이 일망타진을 한 이 조직이 뭐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이들이 군사를 이끌고 조선으로 건너가서 김옥균, 박용효 등한 친일파들한테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배를 사고 무기를 사고 폭탄을 구입을 하고 그러면서 모집을 해서 사무라이들을 모집을 해서 조선에 건너가서 김옥균을 도와서 정권을 탈환하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 거를 일본 정부가 이 무슨 정신 나간 놈들이냐 그러면서 가서 다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130명, 일당 130명이 그때 그 구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그러니까 조선에 건너가서 발표할 경문을 오이겐타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경문에 일본의 의도가 운해, 천하의 인사들에게 경문을 고하노라. 조선은 자주 지방이다. 자주 국가다.
이 씨가 나라를 세우고 영토를 넓혔으며 본래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서 타국의 간섭에 의지하지 않았는데 청조가 그 병력으로 그것을 빼앗아 속방으로 만들어서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치게 했으며 그 국권을 압살하고 자유를 침탈해서 자기의 명령을 따르게 했다. 그러나 조선은 단고, 고아, 외톨이라서 오늘날까지 이를 막지 못했다. 국인들이 모두 분노가 쌓여 이를 갈고 눈물을 삼키고 가슴을 치면서 하늘의 원통함을 울부짖고 있다. 운의 인사들은 천하의 인사들은 이를 보고 들으면서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포악함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자유 대의로 천하에 섰으니 통분하고 강개하지 않을 수 없다. 아, 청의 포악함을 미워할 만하고 조선의 실정을 불쌍히 여길 만하도다. 우리는 천명의 순응에서 이제 천리가 되어 청의 죄를 드러내고 하늘을 대신해서 위엄을 떨쳐서 조선의 선업을 회복해서 자주지방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로써 청나라 사람의 굴레를 벗어나고 그 포악한 종족을 끊어서 구미 문명의 교화를 전파하는 것이 참으로 조선 국왕의 마음이요 조선 국민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사가 복잡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옥균을 도와서 개화파를 도와서 다시 와서 개화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조선을 독립시켜줘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선의 인민들이 원하는 거고 일본의 인민들이 원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일본 메이지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자기네가 무장을 해서 조선에 건너가려고 했대요. 이때 이 소식이 전달이 돼갖고 이제 조선에서 난리가 나죠. 그래갖고 이제 그 풀크소위 같은 사람이 막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일기에 죄 나와요. 막 난리가 나갖고 김옥균이 미국의 선교사들, 서재필은 또 미국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받아갖고 무장을 해갖고 또 합쳐가 합류해갖고 조선에 쳐들어온다고 소문이 나갖고 아주 조선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이제 하여튼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게 황당했던 일이었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일본의 팽창주의가 나오게 되는가를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자유민권 운동가들은 이 사람이 오에겐타로 같은 왜 자유민권 운동가들이 이런 외교 문제에 끼어들게 되느냐? 그게 뭐냐면요. 자기네는 자유민권 운동을 하면서 헌정주의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일본 정부가 메이지 정부 그래 하자. 그리고 헌정주의 하자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김이 다 빠져버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토 히로부미 보고 네가 만들어.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열심히 만들어요 헌법을. 그러니까 자기네는 헌법 만드는데 참여도 못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완전히 할 일이 다 뺏기고 어젠다도 뺏기고 할 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메이지 정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느냐 제일 좋은 게 외교라는 걸 깨달아요. 외교 정책에 있어서 메이지 정부는 외교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헌법 만들어야 되지 경제 개발을 해야 되지 무슨 정치 제도 만들어야 되지 교육 제도 만들어야 되지 군 개편해야 되지 80년대 내내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정한론도 꺾고 이러면서 무슨 전쟁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메이지 정부예요. 조선 쳐들어가자고 하는 게 메이지 정부가 아니라 쳐들어가려고 하는 놈들은 정한론자들부터 시작해서 이 오이겐타로 같은 오사카 사건 일으킨 사람들까지 전부 다 잡아서 일망타진하면서 안 돼 안 돼 우리 외국에 나갈 힘 없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유민권운동가들은 아 이거구나. 의회에 가서 정부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만 공격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너무 약하다. 우리가 굉장히 그런 거 잘해요. 모든 국민들이요. 정부 비판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나라 어디에 외교에 약하다 얘기가 굉장히 효과적인 비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유민권운동가들은 자유민권운동을 민주주의를 헌정주의를 아시아에 퍼뜨리면 좋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자기네가 아시아의 모범이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의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자유민권운동가들이 자유민권운동을 주창을 하고 헌정주의를 주창하고 이웃나라에 그걸 퍼뜨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김옥균, 손문, 에밀리오 아귀날도, 필리핀 이 모든 아시아의
근대주의자들, 헌정주의자들, 뭔가 근대국가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에 와서 이 민권운동가들하고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문이 가는 겁니다. 일본에. 그런데 동시에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헌정주의를 퍼뜨리자, 근대화를 촉진시켜주자, 근대주의자들을 도와주자라는 말과 그 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침략이 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근대화 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대가 건너가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군사 파견 논리랑 같은 논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는 오히려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고, 자유민권운동가들이 우리가 자유민권운동을 퍼뜨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펴야 되고, 그 중에는 군사를 보내서 심지어는 이렇게 김옥균까지 쫓겨난 자유민권가들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국주의 논리로 이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요때에, 여기에 자유민권운동가들 속에서 숨어 있었던, 이게 이제 진짜 극우파들입니다. 겐요샤라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극우자들인데, 진짜로 반소구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이고 다카모리의 추종자들이었는데, 세난전쟁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1881년에 겐요샤, 현양사가 지금 대한해협을 현해탄, 그 현입니다. 그래서 그 현해탄의 현양사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선하고 일본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일본의 구급합니다. 그래서 규슈 출신의 히라오카 고타로, 도야마 미스루 등이 나오고, 여기 이제 그 도야마 미스루가, 이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수염 있는 도야마 미스루고 오른쪽에 이게 장개석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일본의 극우와 중국의 군국주의자들, 우파들, 군대주의자들이 손을 잡습니다. 겐요샤가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건너와서 동학혁명을 도우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자기네 같은 전통주의자들인 줄 알고. 근대화에 반대하는 전통주의자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들은 유교 전통, 사무라이 전통, 이거를 절대적으로 미화를 하고 추종을 하고, 메이지 유신 전에, 일본을 메이지 유신 전의 시대로 돌리는 게 목적이었고, 자유민권운동가처럼 뭐 서구식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사무라이 정신, 천황에 대한 충성, 서구 문명 앞에서 휩쓸려가는 이 동양의 전통과 정신 문화를 되찾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메이지 정부는 뭐예요? 일본의 혼 아시아 전통을 팔아넘기는 민족 반역자들이에요. 일본의 구구파가 왔을 때는 메이지 유신한 사람들은 너무나 근대화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서양화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겐요샤는 메이지 시대의 근본적인 모순, 뭐냐면 메이지 정권은 존황양이 만들어 놓고 천황을 왕정복고를 한다고 해 놓고 천황의 이름으로 서구화를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말이, 야, 천황을 안 쳐놨으면 옛날식으로 돌아가면 뭐지, 왜 서양화로 가느냐, 말이 되느냐라면서 이제 그거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황하에서 일사불란한 전근대적인 봉건 일본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이제 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야마가, 우리의 목표는, 원칙은 손노조이다. 그래서 너무나 모든 정부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이노의 각국어로, 그러니까 후쿠다 유키치의 제자로서 우리 조선에 건너와서 처음으로 근대 신문도 만들어주고 했던 이노의 각국어로, 오이겐따로, 조선에 건너와서 이제 그 무장 그 하려는 사람, 그 다음에 후쿠다와 유키치 등이 전부 다 메이지 정부가 구미열강하고
재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소극적이고 약하고 비판하는 거하고 극우파 현양사의 사람들이 나와서 메이지를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거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극 진보와 극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사상을 그런 그 내용만 봐갖고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상상을 못하는 다른 단체들이 항상 정치적으로 연계가 되고 이상한 영향을 주고 가는 게 그게 실질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그들이 이데올로기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극우와 극좌가 진보가 손을 잡으면서 일본의 자유주의가 극우주의와 합치면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청일전쟁이 다음이 이제 청일전쟁으로 4권이 청일전쟁으로 넘어가는데 청일전쟁이라는 게 처음으로 일본이 청일전쟁에 드디어 그렇게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일본 정부가 망설이다가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일본 정부가 너무나 메이지 정부가 너무나 대외 정책에 소극적이어서 이모군란 때도 물러나고 갑신정변 때도 물러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이런다라는 거를 맨날 치사하게 피한다라고 그러고 욕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일본 정부가 전쟁을 하네. 그러니까 이때에 처음으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 파들은 물론이지만 자기네가 전쟁을 수행을 하니까 이제 드디어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거기에 자유민권운동가들 후쿠자와 유키치 극우파들까지 전부 다 이제는 정부를 지지하게끔 되면서 일본이 똘똘똘똘 극좌에서 극우까지 완전히 뭉치게 하는 효과가 나는 게 그게 청일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 중국을 청나라를 순식간에 이제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참 역사 야련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유민권 운동은 일본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평화주의로 이끄는 데는 실패해. 헌정주의도 메이지 정부가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일본을 군국주의, 대외 팽창주의로 이끄는 데는 오히려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주장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상이 중요한 것보다 그런 거를 갖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해내서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를 항상 봐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정책가들도 그 사람들이 무슨 뭐를 잘해준다 민생을 다 도탄해서 구한다고 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구체적인 정책을 했을 때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아까도 부동산 값을 다 잡자 그러죠. 부동산 값을 안 잡겠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잡히냐가 문제죠.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근대사를 보고 있으면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전혀 몰랐던 논리들이 있고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작동들을 해 나가면서 이 와중에 이제 그러면 조선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선은 이 같은 시기에 1884년에서 1894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가 들어와서 개신교는 뿌리를 내려가고 있으면서 밑으로부터 개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조선 정부는 위정자들은 위로부터 중국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일본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조선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있었던가? 왜 이것이 결국은 청일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왜 조선이 또 청일전쟁의 빌미를 줄 수밖에 없고 왜 동학난이 또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전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점점 나라가 멸망해갈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이제 다음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시간을 너무 초과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